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IBB 프로 저스틴 마키가 알려주는 최고의 팔 운동 루틴과 그가 사용하는 팁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두 3두 각각 3가지 종목씩 5에서 6세트 정도를 진행해준다고 하네요. 저스틴의 경우 2두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2두 종목들의 경우 저중량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느리지만 확실하게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메인 중량 세트를 진행해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2두 근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케이블 트라이셉 푸시다운을 사용해서 3두와 팔꿈치를 활성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점차 중량을 올려가며 진행해준다고 하는데요. 케이블을 사용하여 최고 중량 세트를 진행할 때에는 짐핀을 사용하여 20kg짜리 원판을 꽂아준 뒤 최대한 중량감 있게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짐핀의 경우 저도 자주 애용하는 친구인데요. 나는 케이블 최고 중량이 가소롭다, 그래서 더 큰 중량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리는 친구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덤벨 바이셉 컬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된 것처럼 굉장히 가벼운 중량부터 시작해준다고 하는데요. 저스틴의 경우 2두의 피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2두 운동을 진행할 때면 최대 수축 구간에서 2두 피크의 자극을 극대화시켜주는 데 집중해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확실히 굉장히 느린 템포를 사용하여 2두의 활성화에 신경 써서 진행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2두의 자극과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너무 서둘러서 중량을 올리는 방식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은 지루하지만 이렇게 활성화를 위한 세트들을 충분히 가져가준 뒤 중량을 올려주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중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최대 활성화와 자극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좀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털어주는 것이 2두의 근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중량 세트를 진행할 때에도 상위 피크 구간에서의 자극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퍼즐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 세트는 슈퍼 드랍 세트로 마무리해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머신 트라이셉 디스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3두를 타겟팅한 딥스이기 때문에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지면으로부터 90도 각도를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역시 마지막 세트는 드랍 세트로 마무리해준다고 하네요. 네 번째 종목은 머신 바이셉 컬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2두의 피크 발달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세트 초반에는 상위 구간만 부분 반복하여 진행해주다가 점차 이왕 가동 범위를 늘려주며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깔짝충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저스틴 나름의 체계적인 계획과 목표에 따라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자신의 목표에 맞게 이러한 방식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케이블 트라이셉 킥백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팔꿈치를 어깨 선상과 평행하게 고정시켜준 뒤 해당 동작을 진행해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어깨 움직임 없이 3두의 고립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종목은 케이블 더블 바이셉 컬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해당 동작을 진행하는 것이 실제 더블 바이셉 포즈를 잡을 때 2두의 피크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여 2두의 피크에 집중하면서 해당 종목을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크 자극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이전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상위 수축 구간을 위주로 부분 반복으로 진행해준다고 하네요.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3월 2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3월 3일 목요일 자정까지 마이프로틴에서 3월 마프대란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제품 최대 80% 할인 특가와 함께 할인코드 RUNNY 입력 시 추가 40%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보충제 및 영양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할인가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